그리고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뭔데? 나는 너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넌, 넌 영심이가 아니고. 아, 얘기하지 마! 넌 영심이가 아니고. 얘기하지 마! 넌 덕선이야! 넌 덕선이야! 안녕? 아...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안녕? 아... 야, 근데 나 너 본 적 있어. 언제요? 언제요? 예. 갑자기 언제요 나오기 있다고? 언제 봤지? 압구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검은 차에서 내리더니 다다다다다 뛰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었어. 한 1년 됐어, 작년쯤에? 1년이면은 내가 누구 만났지? 그... 남자는 아니었어. 여자들끼리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걸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굳이 안 그래도 돼. 왜요? 처음 맞췄죠? 응? 처음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야. 나 저번에도 맞췄었어. 네. 너 근데 자꾸 너 언제까지 나한테 존댓말 할 거야? 근데 제가 항상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반말이 좀 어색해서 반말을 하면은 좀 잘 못하겠어. 싫어! 왜? 싫다고!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해. 너는 왕경태해. 경태야. 하긴 생각해보면은 너 지금 24시지? 저 23일걸요? 아직도 23이야? 네. 아 그럼 너 대전 엑스포도 모르겠네? 네? 꿈돌이 몰라? 꿈돌이? 네? 꿈돌이요? 한빛탕 몰라? 한빛동이요? 한빛탕. 그 왜 대전에서 되게 크게 한 엑스포 있었잖아. 몰라? 우리 초등학교 땐 그거 가는 게 다 필수였는데.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통화하니까 내가 진짜 옛날 사람 된 거 같잖아. 나 맨날 형들이 나 모르는 옛날 얘기하면 진짜 싫던데. 그걸 내가 하고 있어. 아! 그러지 말자, 우리. 진짜 싫진 않아요. 그냥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란 이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 이제 30밖에 안 됐어. 남자는 30이 시작이죠. 남자 나이 30이면. 반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17살 때부터 숙소 생활했는데 팀이 데뷔하고 2달 만에 제가 교체 데스 들어갔어요. 제가 교체 멤버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숙소에. 근데 원래는 다른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연습생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네네. 저는 과정이 없이 모르는 사람 5명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한 방에 4명이 같이 쓰고 막 샤워도 3명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집이 되게 좁았어요. 빨래도 제가 하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하고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고 걱정됐는데 또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행히도 되게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언니들을 만났어요. 멤버 언니들이 너무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살 땐 되게 재밌었겠다. 알콩달콩 웃음도슴. 저희 막 맨날 술 먹고요. 술을 먹어? 걸그룹도 술을 먹는구나. 그럼요. 매니저랑 같이 살고 이럴 때는 숙소 탈출해가지고 닭발 먹고 이랬어요. 나는 술 좋아해.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요즘엔 TV를 친구 삼아서 TV랑 대화하면서 술 먹어. 외로우세요? 외로워. 많이 외로워. 근데 좋아. 아, 그렇게 안타까운 목소리 내지 마. 난 좋아. 그럼 너가 지금 너네 멤버들 중에 제일 막내인가? 네, 제가 제일 막내. 걸스데이 멤버들 중에 오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있어? 네? 에? 에? 셋 중에 누가 제일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잠깐만요. 아니면 너까지, 넷 중에.
넷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렇지. 소개 안 시켜줘도 되니까.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 요리 좋아하시고 차 좋아하시고 저희 소진 언니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긴 해요. 소진 언니? 네. 소진 언니 잘 지내지? 아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낼걸요? 나중에 저기 같이 활동할 때 만나면은 좀 안부 좀 전해주고. 아 네 그럼요. 그럼 연기는 언제부터 공부한 거야? 19살 때 드라마 처음 했었고요.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가수는 17살 때 데뷔했고요. 연기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 요즘 애들이 이래서 무서워. 연기를 배우지 않았는데 연기를 잘해. 근데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현장에서. 응답하라 1988 하기 전에 리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랑.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캐스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이. 하나 둘 셋! 하지마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덕수라 왜! 나는 덕산이야! 왜 나만 덕산이냐고! 언니랑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 왜 나만 성덕산이야! 내 이름도 왜 덕산이냐고! 잘했어 진짜 넌. 너무 잘 어울렸어. 그때 아마 너가 배우로서도 되게 많이 칭찬받고 되게 많은 가능성 보여줬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잘 되기 시작했잖아.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신감 생기지. 생겼었어요. 자기 연기에 대한 뭔가 믿음도 좀 생기고 자신감도 붙고. 네, 믿음도 생기고. 너의 목표는 뭔데? 딱 한마디로 설정할 수 있는 너의 목표. 1등이요, 1등. 최고. 배우로 가수로 둘 다? 네. 네가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서의 끝까지 진짜 한번 가보고 싶구나. 네. 욕심은 많은데 아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요새 계속.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없었던 것들도 다 해보면서 뭔가 너한테 맞는 옷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잊지 않을게요. 나를 잊지 말고 야, 우리 이제 배터리 5% 남았다. 헐, 일부러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달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밝기도 되게 어둡게 해놓고. 전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자친구랑.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 시간 전화도 해보고. 뭔가 너도 나도 네. 서로의 옷에 딱 잘 맞는 그런 대본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네 소원이었잖아. 네, 맞아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나도. 저도요. 완전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고 오늘 데이트는 성공인 걸로? 오늘 재밌었어. 네. 다음에 꼭 보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안녕. 네. 오, 진짜 배터리 딱 3% 거의 안 남을 때까지 통화했다.